바람이 궁금해서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요. 1급 바람물질이랑.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비가 와서 어 오늘은 햇빛이 안 보이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지? 오노. 네. 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 모르겠단 말이야! 리비, 왜 그래요? 이놈의 선케어 아무리 알도 끝이 없어요, 제클린. 리비, 걱정하지 네. 말아요. 왜? 우리에겐 알쓸 선잡이 있잖아요. 알쓸 선잡이요? 어서 데리고 와줘, 제클린. 저 이제 모르겠어요. 도무지 끝이 없는 선케어의 세계. 세계! 알면 쓸모있는 선케어 작가 방송으로 선케어 모든 것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선케어 고르는 방법, 선케어 제대로 사용법, 클렌징 토핑 등 댓글이 항상 많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또 만반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케어와 관련된 모든 고민 저희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영님, 선크림 밀면상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신다고. 아, 선크림 밀면상. 맞아, 여름에 유분이 나오니까 선크림 밀린 현상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히로0105님이십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트러블이 올라와서 고민인데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 궁금해요. 저희가 준비했죠. 준비했죠. 이예린님, 땀이 나서 계속 덧발라야 되는데 바를수록 답답해요. 완전 알아. 너무 알아. 너무 공감해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이제 덧바르긴 해야 되는데 답답한 네. 그 느낌. 그쵸. 굉장히 다양한 피부 고민을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사실 자외선이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이 모든 피부 고민이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이 모든 고민 솔루션 넘버원은 네.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자외선을 꼼꼼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자외선을 꼼꼼하게 차단해라. 여러분 자외선은요 1년 365일 유리창, 마스크, 비, 구름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하죠. 네. 무조건 다 365일 다 바르시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비가 와서 어 오늘은 햇빛이 안 보이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지? 오노. 네, 이미 내리쬐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선 선케어 질문 베스트 3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짜자잔. 선케어 그것이 알고 싶다 베스트 3. 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자 선케어 그것이 알고 싶다 베스트 3 첫 번째 질문 짜잔. 자 무기자차 대 유기자차 무엇이 더 좋나요? 네, 두 차단제의 특징을 판넬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흩어내는 자외선의 차단의 원리인데요. 네. 간혹 손상된 피부에는 유기자차는 자극적이다, 눈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 그거 다 옛말이에요. 옛말이죠. 네. 오늘 유기자차에 대한 오해 좀 풀어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촉촉한 발림성 중요한데 네. 자극적일까봐 유기자차 포기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네. 마세요. 오, 포기하지 마세요. 네. 리비. 네. 민감해서 트러블 피부여서 유기자차 포기하신 분들께 어떤 유기자차 사용하면 좋을지 소개해주세요. 아, 또 제가 유기자차를 사용하는 민감 건성 피부인 만큼 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죠. 그쵸. 자, 여러분 이 제품은요. 제가 실제로도 매일 바르는 썬 제품입니다. 유기자차인데요. 자, 유기자차 선택하 하실 때는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어떤 기준이죠? 자, 첫 번째는 유기자차의 장점이죠. 바로 발림성입니다. 발림성. 저희가 한번 레드블레미쉬 선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희 자, 주문해주세요. 주문 부탁드릴게요. 자, 유기자차의 장점은요, 이렇게 수분크림 바르는 듯이 잘 발려지는 발림성이 장점입니다. 한번 맞아요. 해볼게요. 특히 이 제품은 이름이 수분선인 것처럼 수분도 개선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 말할 것도 없죠. 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림성 좋은 유기자차 자극적이지 않아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는 두 번째 선택 기준 팁, 바로 임상을 확인해주세요. 임상. 자, 여러분들 제품 보시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임상 나오는 경우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 완료, 트러블성 피부 적합 테스트 완료, 하이포 알러제닉 테스트 완료,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 제닉 네, 테스트 완료까지 완료. 됐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네. 유기자차에 대한 평균이 좀 풀렸을 것 같아요. 요즘 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유기자차는 자극적이지 않을까? 오도 임상을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임상을 확인해라. 네. 무기자차 선크림도 궁금해하시는 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이 제품. 맞아. 이 제품은 말해 뭐합니까? 역시 1등 뭐해. 선크림이라서 다들 관심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소개시켜주세요. 그린마인드 업선 선크림은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네, 무기자차입니다.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거울처럼 이렇게 싹 해서 자외선을 튕겨내서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네, 저희가 판넬 조금만 더 들고 있어볼게요. 네. 자, 피부 표면에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하다 보니까 백탁 현상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무기자차 잘못 쓰면 허옇게 뜨고 하얀 가루 밀리면서 후두두두 떨어지는 경험 다들 있죠?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경험했는데. 네. 근데 1등은 다르죠. 아, 1등 다르죠. 왜 1등이겠습니까? 네. 백탁까지 잡았기 때문에 1등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독님. 줌인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제형, 제형. 이렇게 보시면 무기 자차 그린마일드 업선 선크림입니다. 네. 볼게요. 무기 자차 선크림인데도 발림성이 쓱쓱쓱 발리고요. 와우. 지금 카메라로 좀 잡힐까요? 네. 와우, 좋다. 그리고 허옇게 뜨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피부톤 정도여서 저는 사실 데일리로 사용하고도 있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서 쓱쓱쓱 문지르 바른데도 보시면 밀림 현상 전혀 없어요. 밀림 현상이 없어요. 아까 밀리거나 하얀가로 떨어지거나 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계속 물려볼게요. 맞아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와우. 무기자차가 좋은가요? 유기자차가 좋은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 민감 피부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사용 되는 거고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발림성이 스킨케어 바르는 것처럼 굉장히 촉촉한 마무리감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바디 피부가 더 건조해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선택할 때는 좀 촉촉한 제품을 사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제형과 사용감의 측면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선크림 바르고 바로 외출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자외선은 흡수해서 흩어지는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30분 전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피부 보호막을 싹 형성해서 네. 자외선은 산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기자차는 바르고 바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떠더덕. 한번 선크림은 무조건 2차 세안 해야 하나요? 빠밤.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다이빙하는 내 모습. 그쵸.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쵸, 그쵸. 사실 미비도 우리 네. 모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선케어는 이중 세안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쵸, 맞아요. 귀찮은 마음 너무너무 잘 알지만요. 이중 세안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중 세안. 중요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네. 메이크업 했다고 생각해볼게요. 메이크업? 네. 선크림을요?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메이크업을 했다 생각해볼게요. 오케이, 메이크업. 네. 1차 세안만으로 지워져요, 메이크업? 아니죠. 선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 메이크업이나 선제품들은 밀착력을 높이기 위한 성분들이 배합되기 때문에 네. 꼭 이중 세안 해주셔야 됩니다. 밀착력을 높이기 위한 것 때문에 안 되면 이게 남겠네요. 남아요. 그래서 1차 세안만으로는 무공소 잔여물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이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해서 꼼꼼한 이중 클렌징 습관을 길러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네, 2교시 따단. 선크림의 적정량이 궁금해요. 적정량. 자, 여러분 미리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선크림의 적정량은 500원 동전 크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500원 동전 크기만큼 한 번에 바르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저도 사실 진짜. 잘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맞아. 자, 그래서 그 적정량을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나눠서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눠서 덧바르는 거. 네, 나눠서 덧발라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이신 저희 회장님이 말씀주신 건데 네네. 선크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남은 양으로 저는 여기 귀등이랑 전 입술도 발라요. 아, 여기도 피부니까. 네, 여기도 피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PF PA 지수는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SPF PA 지수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르는 양에 있습니다. 자, 높은 선크림이라도 정량을 바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추천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나는 실내 일상생활을 하겠다 하면 SPF 15에서 30 그리고 PA 지수는 플러스 이상하면 충분한데 만약에 나는 외부 물놀이, 러닝, 등산을 간다 하면은 SPF 50 PA 한 3 플러스 이상을 선택하실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까지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여러분 피부 고민이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제클린 언니, 리비 언니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 시시. 아리가또. 주테무. 봉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